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 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63년에 태어나신 개묘년 토끼띠 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주역 운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끼띠 분들은 이제 23년도 토끼해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에는 특히 금전, 사업, 또 개업 이런 이제 큰 시작을 하시기에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본인을. 웬만하면 일을 크게 벌이지 마시고 구하시는 그 이득이나 이득도 아직까지 내 손에 잡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동운, 보통 문서운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이 이동운과 문서를 통한 사인, 매매, 또 매도, 그리고 또 현금화시키는 부분, 팔아서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이사나 이동도 아주 순조롭습니다. 이사, 이동 다 순조롭고 여기서 큰 기쁨이 있을 예정이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마 가장이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든지 구하셔야 되는 상황 같은 부분에서는 기존의 어떤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상승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눈높이만 그렇게 높지 않으시다면 구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늦은 결혼을 현재 또 계획을 하신다거나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니까요. 이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이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의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에 있다가 다시 합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별하신 지 오래되셔서 현재 이제 새로운 분을 맞아들이시는 상황, 이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긍정적인 운으로 확인이 되시고요. 가장 또 관심이 높으신 부분, 재판이나 송사 이런 거 걸려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인정에 끌려다니시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본인에게 이로운 부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3년도 해가 바뀌면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 가시는 거 이거 괜찮아요. 겁먹지 마시고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휩쓸리지 마시고 본인이 출장을 가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자녀분들 계신 곳으로 좀 몇 달 다녀오셔야 되겠다. 이거 괜찮아요.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운을 한번 살펴봤고 이걸 응용을 한 주역 타로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업운, 금전운, 직장운, 그리고 건강운, 그 다음에 애정운 이렇게 큰 흐름을 살펴볼 거고요. 제가 지금 빠뜨린 부분은 따로 없으실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건강운 같은 경우도 크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랜만에 또 본인의 띠가 돌아온 해니까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누르시게 되면 매달 결제되는 상태로 저에게 후원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간혹 핸드폰 조작이 미숙한 분들은 가입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좀 잘 아시는 분 옆에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그냥 하지 마세요.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채팅창에서 후원하시거나 아니면 좋아요, 구독만으로도 제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운, 직장운, 금전운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우선 우리 토끼띠분들 양력 1월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월달부터 다소 조심스러운 상황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집에서 어떤 장사를 작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크게 사업하시는 분부터 작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까지 통틀어서 우선 바깥에서 어떤 일을 확장을 하기보다는 안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십니다. 특히 내가 놓친 게 있고 또
문서나 사인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1임에서 맡기거나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먼저 조사를 하시고 들어가세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또 돈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돈이 지출이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의 에너지가 좀 더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괴는 가미스라고 해서 어려움을 뜻하는 괴거든요. 이제 직접 띠가 바뀌고 우리 사람에게 띠가 바뀌어서 새로운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양력 2월달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양력으로 풀어드리는 부분이고요. 수천수라고 해서 이제 땅이 아니라 여신이긴 한데 그 물이 하늘 위에 포개어진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수천수인데 아마도 이때는 좀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괴이기 때문에 수입이나 지출의 밸런스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지만 주변이 다 나보다 빨리 헤쳐나가는 것 같고 빨리 발전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가 뭐 빌딩을 올렸다더라, 누가 지금 사업이 오히려 확장돼서 너무너무 잘 됐다더라, 이런 얘기들만 자꾸 내 눈에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2월에는 그냥 있는 곳에서 내가 하던 일에 잘 집중하실 수 있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양력 3월달이 되면은 이제 알껍질을 깨고 나오는 카드 그림이 지금 보실 텐데 술의 둔이라고 하는 괴예요. 천둥번개 위에 물이 포개어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습만 말씀을 드리자면 전 1월달이 어려웠고 2월달이 조금 평탄하긴 한데 3월달에는 이제 나 혼자 하기는 힘이 버겁기 때문에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시는 상황이세요. 이때도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지금 잘하고 있고 한참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다 잘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목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자격이 안 되니까 보증을 좀 써달라 하는 그런 달콤한 말이나 내게 판단을 흔들만한 일이 또 있어요. 3월달엔 그런 부탁이나 요청이나 이렇게 떠넘기식으로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단칼에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뒤탈이 없어요. 그 다음 양력으로 4월달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은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1월달은 고비라기보다는 한번 조심하시고 건너가시는 상황이었고 양력 4월달에 들어오는 괴는 산택손이라고 해서 내가 일부 양보를 하거나 뺏기거나 또는 갈취를 당한다거나 또는 이제 쓸데없이 돈이 나가는 상황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내가 뭔가 4월달 돼서 운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매출이 썩 내 기대치만큼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거 뭐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법을 쓰시거나 이상한 곳에 관심을 두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4월에는 제가 지금 운을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이제 천천히 가십시오. 그렇게만 하신다면 5월달이 되어서 자 여기 보시면 화풍정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그릇은 현재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는 상태고요. 금전적으로 5월에는 사실 돈 나갈 일이 많잖아요. 행사도 많은데 그런데 여러 곳에서 나에 대한 보상, 지원, 혜택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장사하시는 분들께는 5월달이 상당히 좋은 달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내 마음과 맞는 동업자나 내 마음과 맞는 또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외형적인 부분부터 해서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되고요. 6월달이 되면은 가족들이 한번 모일 일이 있어요. 이렇게 밥 먹으러 혹은 어떤 행사가 이제 작게 벌어져서 자식들, 손주들 이렇게 모여서 내가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5월에 이어서 6월달에도 아주 풍요로운 달이 됩니다. 내가 선물도 할 정도로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일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내가 하던 일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손을 잡았을 때도 동업을 하시거나 직원들의 도움을 받기에도 6월달은 상당히 순조롭고 이득이 많은 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이 그려진 양력 7월달 운 지금 보시면 화래사합이라고 하는 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비는 아니지만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시기에는 괜찮아요. 지금 여기 뭐 1호점을 냈는데 2호점, 3호점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하셔도. 하지만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니면 가보를 해달라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확실하게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확실하게 뒤탈 없이 하셔야 되시고요. 뭐 새로운 곳과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 우리가 원래 만들던 게 빵 가게고 저쪽에서는 이제 고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우리랑 같이 해서 새로운 햄버거 집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브랜드 런칭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또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될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좀 내시고 어렵지 않을까 주저주저 하시다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들과 반드시 꼼꼼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착착착착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7월에는 아주 괜찮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용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추가 들어오는 8월 달로 넘어가면은 무엇이 낫냐. 자, 보시면 한번 판을 또 개혁을 하시는 혁신을 하시는 택화역계가 나왔네요. 입추 들어서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내가 싹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떡볶이랑 분식만 하고 있었는데 김밥을 같이 곁들여서 퓨전 음식점을 내친다거나 새로운 분야에 내가 도전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때 거주지에 대한 이동운도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식들이는 해외로 간다거나 아니면 역이민을 하신다거나 또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신다거나 반대로 더 확장한 그 가게를 위해서 더 넓은 평수를 위해서 좀 외곽 지역으로 내려오신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좀 과감하게 추진하셔도 되지만 8월부터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느릿느릿 가셔야 됩니다. 금전운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꾸준히 쌓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큰 이득도 노려볼 만한 운이고요. 그 다음에 양력으로 이제 9월로 넘어가시죠. 자, 9월은 가을이 좀 더 깊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운이 모여서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8, 9월 달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더 풍족하고요. 더 풍족하고 내가 투자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일에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마치 잔치상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운이거든요. 그만큼 기대치에 부응을 하셔야 되니까 실력을 좀 더 보여드려야 되겠죠. 새로운 분야에 몸담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9월 달에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잠도 좀 줄이시고 자기 관리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 집어든 게 10월 달 운이에요. 10월 달에는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작게 작게 시작을 하시고요. 생각보다는 들어온 돈이 약간 이제 주춤합니다. 약간 운이 소강이 되는 상태죠. 소강 상태고 나가는 돈이 많아요. 아마 미래에 대한 투자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계속 좋은 운이 있었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금 과도기였잖아요. 이때 입소문이 나서 본인에게 뭔가 좀 이렇게 콩고물 떨어지나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조심하세요. 달콤한 말. 특히 뭐 땅이나 어떤 건물에 대한 유혹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 이거 하면 좋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돈이 더 많이 불린다더라.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사람들 간의 그런 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좀 분별하는 능력을 잘 쳐내야 되는 게 이해도가 서로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세요. 내 옆에서 좀 지나치게 밸런스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 자꾸 나는 이렇게 정도를 잘 가고 있는데 자꾸 나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 아 이거 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 뭐 좋은 기회인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막 쥐고 흔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를 구렁텅이에 이제 넣으려고 하는 운을 가지고 정확하게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내가 하던 거 하시면 되고 돈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잘난 척 하셔도 안 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것은 지금 운이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 10월 달에는 축소시켜서 두 명 쓸 걸 한 명 쓰시고 또 다섯 명 쓸 거를 두 명으로 줄이시고 이런 식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가셔야 돼. 자, 이제 그렇다면 양력으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도 볼게요. 지금 막 정신 못 차리는 카드가 보이실 텐데요. 자, 막 지금 탐닉을 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좋아서. 이때는 내가 정신 못 차리는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한 에너지가 나갈 수가 있고 돈이 많이 나갈 수가 있고요. 또 멀쩡하게 하던 일 놔두고 전혀 엉뚱한 일에 막 신경 쓰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바깥 일에 막 팽개쳐놓고 바깥 일은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11월 달. 11월 달 잘못하면은 단계별로 나가시면 상당히 상관이 없는데 하던 일 말고 자꾸 다른 사람들 일과 내가 거기에 목숨 걸고 막 자격증 같은 것도 누가 소개를 해줘서 여기에 막 어떤 시간과 노력을 쏟다 보면은 11월 달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 정확하게 나를 막 흔들려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12월 달이 이제 들어와서 지팡이를 짊어지고 있는 노인이 지금 보실 건데요. 화산녀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12월 달에는 11월에 이어서 금전운이 좀 소강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어떤 이동 특히 변동수가 좀 있어요. 내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나 또 어떤 조직에서 이제 그만하시고 나가세요라는 통보를 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하나 더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붕 뜰 수가 있고 계획 자체가 문서나 서류 같은 경우도 꼼꼼하지 않았다면 상반기에 12월 달에 아차차 내가 좀 더 신중할 걸라고 후회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노우라고 외치는데 나 혼자만 예스라고 외쳤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상황이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대입을 해주시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건강운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양력 1월 달부터 건강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1월 달에 우선 크게 아플 만한 일은 없어요. 풍산점이라고 해서 그 산 위에 바람이 포개어져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지금처럼만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되시고요. 개인적인 질환들은 이 해석에서 제외됐으니까 개인운은 별도로 위로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건강적인 부분은 사주나 그 이런 상담술사보다는 병원이나 의원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정확하시죠. 자, 그리고 양력으로 이제 2월달부터 띠가 바뀝니다. 대체로 2월달까지도 건강한 편에 속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풍지간이라고 해서 이게는 그 땅 위에 바람이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100% 건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풍지간은 좀 다소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은 거의 뭐 90% 이상 그다지 위험할 건 없지만 2월 달 같은 경우는 병증 증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세하게 내 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봄으로 넘어가서 이제 3월 달이 들어오죠. 자, 3월에는 지금 천둥번개가 땅 위에 올라앉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몸은 건강합니다. 3월에. 근데 몸만 건강한다고 되는 일일까요? 그건 아니죠. 가벼운 어떤 증상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3월에는 쉽게 회복이 되는 흐름이고요. 그렇지만 마음적인 부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거나 또는 어떤 이명현상이라든가 두통이 시달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되도록 미래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고 그래도 몸적으로는 1, 2, 3월 달 크게 뭐 다치거나 나쁠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이제 4월 달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4월이 첫 번째 건강운에서 조금 신경이 쓰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는 풍천소축이라고 해서 하늘 위에 바람이 포개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3월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특정인 때문에 내가 입맛이 떨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육체적인 부분에서 병증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게 4월 달입니다. 이때는 빨리빨리 진단 받으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양력으로 5월 달입니다. 여성적인 기운이 이제 위에 올라가 있고 남성적인 에너지가 아래에 지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택산함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몸이 아주 건강하실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4월 빼고는 1, 2, 3, 그 다음에 5월 달 아주 순조롭네요. 하지만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되도록
청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요. 청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보통 균이 옮아서 일어날 수 있는 병들, 그리고 이성보다는 좀 감정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신경이 좀 많이 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력으로 6월달은 또 어떻게 되냐면요. 강한 에너지가 두 개가 서로 지금 이렇게 쓸리듯이 이 괴는 화택교라고 하는 괴입니다. 그림을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스트레스가 좀 더 심해집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죠.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서도 자기 시간을 내지 못하고 계속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개인 시간을 내지 못한다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6월에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자기 시간을 좀 만들어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양력으로 이제 휴가철이 들어오는 7월달 보겠습니다. 7월에는 천둥번개가 물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지금 그림으로 나왔어요. 이건 이제 뇌수해라고 하는 괴입니다. 7월에는 건강합니다. 대체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은 있는데 또 어떤 병이 걸린다거나 다치더라도 빨리빨리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는 6월달에 이어서 갑자기 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이것들을 완화시키고 노력을 하시는 단계가 7월로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본인이 막 노력해서 어떻게든 편한 환경을 만들려고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도 8월 달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로 넘어가네요. 8월이 실질적으로 계절적으로는 입추가 들어서 가을로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지금 등을 들고 있어요. 천둥번개가 하늘 위에 포개어진 모습입니다. 이것도 7월에 이어서 대체적으로 8월달까지 건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특정 병증 증상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본인만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양력으로 이제 9월달 들어가서는 자 지금 9월에는 수천수라는 괴가 나왔거든요. 이때도 7, 8, 9월달 모두 건강한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건강은 크게 나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건강운에서 크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9월달까지도 건강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10월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0월은 이건 택례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제 호수가 천둥번개 에너지 위에 올라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크게 내가 어떤 리더를 따르는 모습이고 자연의 물상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때 10월달은 올해 처음이면서 하반기의 첫 번째 고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내 몸에 어떤 특정 사소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들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면 이건 바로바로 가셔서 좀 상황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입동이 들어오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들어오는 11월 달도 한번 볼게요. 이 괴는 굉장히 좋은 괴입니다. 괴 자체로는. 태위택이라고 해서 호수가 모여서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이게 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나빠진다면 11월 달로 예상이 들어요. 괴 자체는 좋은 괴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이제 크게 아플 만한 일들은 이제 모여서 갑자기 아픈 일은 아니거든요. 그 갑자기 아프다기보다는 이제 천천히 모이고 모여서 내 몸에서 쌓여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어떤 각종 장기별로 또는 이제 그 물을 받아들이는 입에서부터 혓바늘이 돋는다거나 아니면 소화기관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식도나 아니면 후두기관에서 이비인후과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월달 마지막에 지금 보시면 우물을 퍼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인데요. 바람이 물 아래에 지금 포개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어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죠. 말 그대로 우물입니다. 그림하고 똑같아요. 이제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내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온 모습을 우물에서 물을 꾸준히 퍼올리고 있는 모습으로 대입을 해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건강 때문에 1년 동안 아니면 다년간 내가 아팠던 상황이 있었다면 12월 달부터 조금씩 꿈과 희망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배고프듯이 좀 적게 소식을 하시고 그리고 건강도
건강을 위해서 좀 움직이는 일을 개인적으로 30분씩이라도 만드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리고 의사가 먹지 말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린 특정 음식들이나 영양소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엔 자기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12월 달에 관건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1년 동안의 건강운을 살펴봤고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애정운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애정운 드디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양력으로 1월달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별 두 개가 지금 만났어요. 아마 바라는 상대를 만나시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혼을 꿈꾸고 계신 분들도 괜찮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성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식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드는, 내 성격과 잘 맞는 사람을 맞아들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여기까지는 작년도에 운이 이제 따라오는 부분이고 이제 2월달부터는 띠가 실제로 바뀌어서 진짜 토끼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는 본인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러 명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멀리해야 되는 상대, 내가 조심해야 되는 상대인데도 내가 곁에 둬서 딱 이렇게 단절을 못하는 그 사람이 신경은 쓰이지만 외면하지 못하는 어떤 뭐 돈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좀 멀리하고 싶고 불편하지만 끊을 수가 없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2월달 내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월달은 흐름이 조금 바뀌어요. 3월달에는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실 텐데 물이 바람 위에 포개어진 모습이 지금 이 카드 그림에 나와 있고요. 너무 오래된 관계 또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관계 그리고 우물에 이렇게 물을 계속 쌓아서 쏟아붓는 것처럼 고이면 물이 썩잖아요. 그것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한 상황.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애정정선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부부간의 거리에 있어서도 아마도 3월 달에는 상대방 자체가 내가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늘 나를 좀 이렇게 가둬놓는 상황 그래서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바깥으로 내가 이 사람과 관계없는 것들로 눈길이 가고 이 사람을 벗어나고 싶지만 또 쉽게 극복이 되지 않아서 서로가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 3월달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력으로 4월달 또 어떻게 돌아가냐면 눈을 가리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바람이 하늘 아래에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는 누구와 만나기는 만나는데 월 초와 중순까지는 조금 상황이 어두워지다가 월 하순부터는 다시 밝아지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거짓말을 계속 부풀려서 할 수 있고요. 어떤 빚을 냈는데 카드를 썼는데 나 몰래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 거짓말이 자꾸 포개어져서 결국은 큰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기싸움을 할 수도 있고 누가 더 많이 속이나 이런 감정싸움 소모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5월달로 넘어가자면 그네를 타고 있는 소녀 그림이 나왔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본인도 선을 끊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계속 내 사람으로 데리고 가야 할지 아니면 상대방과 내가 선을 꺼야 될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5월달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좀 지켜보자, 좀 더 살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시게 될 것 같고요. 5월달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요.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될지 이혼 도장을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네요. 근데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발전은 없어요. 두 분 사이에 좀 더 가까워진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선을 긋는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세요. 그러면 양력으로 6월달 이제 불 두 개가 포개어진 모습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내가 표현을 하게 되고 좋다 싫다라는 표현, 좋다 싫다라는 전달력 이게 굉장히 1년 정도, 1년 전체에서 강하게 표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나에게 남자든 여자든 호감을 표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좀 높아지고 좀 피곤해지고
바빠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밥 먹을 자리도 많아져요. 이거는 이제 가족들 간에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본인이 혹시 가족관계나 이런 인기가 높아지는 관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는다거나 아, 나 너무 피곤해. 좀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이렇게 발언을 하시게 된다면 이걸 고지고대로 하소연으로 듣기보다는 시기 질투하는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보여지고요. 7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운이 또 다소 이제 바뀌게 되는데 물동이를 들고 있는 여인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또는 배우자나 혹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나의 이 설득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본인은 상당히 바뀐 환경이 돼서 빨리빨리 적응이 되시는데 상대방은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는 거죠. 적응이 안 되시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을 두고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펼쳐질 수 있어요. 어떤 송사가 붙을 수도 있고요. 애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성격적으로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 그 흐름이 보입니다. 7월 달에는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내가 좀 더 이 상황을 타개해야지 이런 마음을 잡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8월 달로 넘어가서 입추가 이제 들어와서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한 차례 정체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산이 두 개가 포개어진 모습이고요. 두 분이 좀 떨어져서 지내실 수도 있고 그냥 남녀관계가 아니라 친구처럼 한 차례 후퇴해서 어떤 취미생활 같은 것만 공유하시고 헤어지신다거나 아니면 의무감으로 그냥 만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정체기입니다. 8월달. 그러면 9월달로 또 넘어가서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가을로 양력입니다. 이때는 상당히 좋아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좋은 사람, 내게 잘 맞는 사람, 나랑 닮은 사람 심지어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훅 하고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관계예요. 정신을 좀 못 차릴 수가 있어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고 양력으로 10월달, 이제 가을의 끝달입니다. 이때는 다소 두 분이 속도 조절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가셔야 되는데 주변에서 막 더 기름을 부어요. 둘이 잘 되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응원도 해주고 더 막 달달한 말로 포장도 해주고 진실된 면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이제 좋은 것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이라던가 또 재결합을 염두를 해두신다면 10월달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단점도 정직하게 내가 진실되게 보고 품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셔야 되는데 좋은 것만 보게 되니까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죠. 그러면 입동이 이제 들어오는 양력으로 11월달. 자, 지금 보시면 외롭게 지금 다리 위에서 혼자 노을이 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화산녀라고 하는 게거든요. 산 위에 태양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배우자가 혹은 현재 두 분이 물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또는 사회 계층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연령이 높고 한쪽은 연령이 좀 어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축복을 좀 받기 어려운 상황.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줘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12월 달도 한번 볼게요.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달이죠. 마지막 달인데 굉장히 사이가 깊어지는 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땅 아래에 바람이 불고 있는 그림이고요. 지풍승이라는 괴인데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두 분이 교제를 해오신 상황이라면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이 그림대로 푹 빠져있는 상황. 하지만 이제 내가 그동안 짝이 없었고 오랫동안 독수공방해왔다 그런다면 새로운 사람이 내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실지는 그것은 개인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자, 이렇게 12달의 애정운의 큰 사건들을 한번 종합을 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